우리 기준님 또한 직성이 남달라서 만인의 꽃으로 살아야 되시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셔.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만인의 꽃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 뭘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라 하세요.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참 재주도 많아.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냥 그래. 그닥 뭐 많지는 않아. 다 전부 다 뒤에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다 이상한 말만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이 많으신 분은 우리 기준님이시라 하세요.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남 구설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셔. 두 분이서 우리 대주님하고 둘이 살면서 참 진짜 볼 거 못 볼 걸 다 보고 살으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셔. 하지만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기준님하고 대주님이셔. 아셨어요? 우리 기준님은 막 이렇게 좀 축혀 세워주는 걸 좋아하고 우리 기준님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. 모든 포커스가 나한테 다 맞춰져 있어야 돼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누가 태클을 걸든 누가 잘못되게 하면 짜증이 나서 참지를 못하는 게 우리 기준님이셔. 아, 왜 웃어? 네? 말씀을 하셔. 그 앞에서 그냥 실실 웃고만 있으면 네. 목소리 안 나가. 네. 그런 게 우리 기준님이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이 잘 맞춰주고 지금까지 왔고 서로 빈자를 채워준다는 것보다는 좀 엄마 같은 입장에서 아들내미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내미처럼 밑에서 우리 기준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보면 돼. 그래요? 네.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네. 많이 져주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 대주님이야. 아셨어? 그래요? 네. 전 제 생각과 완전 다른데? 그거는 우리 기준님 생각이고 그렇죠? 우리 기준님 생각은 아예 넣지를 맙시다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. 우리 기준님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각조차도 내 생각이 맞는 거야.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야. 그게 우리 기준님이야. 그런 게 우리 기준님이셔. 하고 우리 기준님과 대주님은 네. 올 수전에 네. 좀 조심 좀 하셔. 구설. 구설이 너무 많아. 네. 그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주님은 올 수전 지나서 내년 후년 2, 3년 사이에 네. 이분은 자기 일을 가진다 소리가 나와. 네. 자기 일이 뭐냐면 사업한다는 얘기겠지. 네. 예? 자기 일을 하려고 할 거야. 하지만 약해.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네. 하지만 어디 가서 내가 우리 대주님도 마찬가지네. 우리 대주님도 어디 가서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분이야. 맞아. 그래서 사람들한테 입으로 까먹는 게 너무 많아. 입으로 까먹는 게 많기 때문에 어디 가면 딴 사람들하고 어떤 만남이 됐든 모임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되면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아니면 내가 좀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.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저 사람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행동 보고 아니네 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셔.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좀 줄이라고 하셔. 아셨어? 네. 아이고 우리 기준님은 일부종사 열심히 하셔. 일부종사요? 네. 힘들겠지만 하셔. 어쩔 수 없잖아. 그렇죠. 그래요. 그냥 내 남편도 대문 열고 나가면 네. 내 사람이 아니고 네. 우리 기준님도 대문 열고 나가면 남남이야. 네. 아셨지? 네. 프리하게 살아. 우리 기준님이 머리가 원체 영특하고 네. 그 티가 안 나. 티가 안 나요? 그 저희 내가 네.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
이혼을 시키고 그러진 않아요. 네. 정말 나쁜 게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사람 죽일 정도의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소리까지는 해. 네. 예? 네. 하지만 이혼은 안 시켜. 네.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붙여놓는 게 우리들이지 그걸 떼어놓지는 않아요. 네. 어? 근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. 저는요? 응? 그리고 우리 기준님 자체가 원체 머리가 좋아서 뭐 들키고 티를 내고 그걸로 인해서 망신이 들고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 이거 나가도 되나? 응? 남편이 여자가 있어요? 우리 기준님도 있는데 남편은 없었어? 그래요? 어? 둘이 그냥 쿨하잖아. 네. 왜?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? 그쵸. 어? 아, 이 사람 진짜 이기주의적이시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. 어? 왜 그러냐면, 대준님이 기준님을 보면, 대준님이 더 가슴 아파해야 돼. 기준님보다. 왜요? 어? 왜요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니까. 어? 아셨지? 우리 대주님도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남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편안하게. 네. 거기에 내가 막 머리 쓰고 하면 본인 머리만 아파. 우리 대주님이 밖에 나서 뻘짓거리를 한들 우리 기준님이 찾으려고 백날을 쫓아다니고 찾을 수 있나? 못 찾아. 응? 아시겠어?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지 마. 있어요 그랬다가 네. 가갖고서는 막 들들 볶아갖고 너 응? 거기 갔더니 응? 있다고 하더라 내나 어쩌고 해갖고 또 쫓아오게 하지 말고 아셨지? 어? 그러니까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어 아셨지? 네. 그럼 물어보지 마셔. 네. 그러고 네. 우리 기준님 만나는 남자나 잘 만나. 이거 나가도 우리 대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쵸. 어 네.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. 네, 쫓아올 리는 없을 거 아니야. 얻어 걸리면 안 돼. 그 만나는 사람은 잘 만나. 잘 만나요? 괜찮아요? 이 친구 올해 네. 돈 들어오니까 네. 잘 만나. 돈 들어온다고? 이 올해? 친구 올해 뭔가가 하나 터져. 그래요? 돈 들어오니까 잘 만나. 뭐가 터져요? 그다 걸리지는 말고. 아셨지? 네. 우리 기준님은 궁금한 것도 없는데 왜 왔어? 저요? 저 궁금한 거 물었잖아. 남자, 남편 여자 있냐고. 그게 궁금한 거야? 그쵸. 지금도 있는지. 남편 여자가 지금도 있는지. 아 그거는 그거 물어보시지 마. 나도 대답 못 해주고. 네. 응? 네. 남의 집에 불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. 지금 하는 일이 잘 될까요? 네. 잘 되셔. 잘 돼요? 잘 되시니까. 올해는 그냥 건너갈 거야. 네. 올해는 그냥 우리 기준님 작년에 네. 작년 세월에 뭐 이렇게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뭐 이게 올라간 게 있어? 아니 없어요. 없어? 일 안 했었어요. 작년에 일 안 했어? 저 가정주부만 했었어요. 그래요? 작년에 어떠한 뭔가가 터져 들어왔어야 돼 우리 기준님. 아 작년에 운이 있었어요? 네.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 돼. 내년에는 괜찮아. 그래요. 잘 버텨볼게요. 올해부터 삼재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? 삼재가 뭔지 알아? 알죠. 알아요? 알죠. 어떻게 알아? 불교니까 집안이. 처음 본 다음에. 저는 처음 보는데 집 불교 집안이고 아 불교에서 아 그렇지 네. 집안에선 다 그렇게 하니까 삼재 그래요 삼재가 들어왔는데도 네. 불구하고 네. 내년에는 괜찮으니까 네. 올해는 뭐를 해도 부딪히고 뭐를 해도 깨먹어 그러니까 올해는 좀 조심하시고 내년을 좀 기약하셔 네. 아셨지? 네.